연중제 10주간 목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0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녹색 제를 입고 미사를 봉헌하는데요. 우리의 연중 시기도 이 녹색이 주는 평안한 이미지처럼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의 복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제 복음 기억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의로움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충실히 공부하고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죠. 오늘의 관점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어울릴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율법의 완성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인가 더 추가된 느낌이 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후에 말씀이 예수님께서 추가하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십계명의 말마디를 잘 지키기 위한 주석을 덧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율법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본연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물리적인 살인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의 본래의 의미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계명의 본래 의미를 깨닫고 신앙인인 우리가 그 덕행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 신앙의 덕행을 쌓아가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나라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제방을